케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저는 상징과는 같은 스킬 강력한 노출과 HP가 1000이 넘고 대지 대공 스플래쉬 공격 다만 느려서 타란툴라 타워와 1-1 보중 묻어버리기도 하고 I see. Yes, what is it? Magic we are under attack. 건강 원충형 거미의 골프 5개를 날리지만 않습니다. 피해를 주는데 5개 제대로 맞을 경우 600 내외의 데미지를 뽑아내는 스킬이다. 물론 건물에 비해 용이 큰사람이 마치 도어를 꺼내서 최대 데미지를 뽑기는 어려운 편 위력이 레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캠페인의 레벨이 아직 낮을 때는 위력적인 수법입니다. 역시 대공은 안 된다. 차원의 틈새 디멘셔널 리프트. 케이정이 온고폭탄타 강화 스킬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울렁이면서 일정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피해는 피격자의 방어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이정한 피해는 케이정이 공격력과 무관하게 입히는 피해인데 중요한 건 직접 공격을 맞은 적도 이 피해를 받는 거죠. 램 20의 케이저가 디멘셔널 리프트를 켜고 방어력인 공인 대상을 공격하면 270, 170, 플러스 100의 피해를 준 그러니 척 영웅 등과 결전 시 켜두세요.